승철 씨 녹음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앉아. 앉아. 새 앨범을 발표했던 지난 봄, 일반인 팬에게 음원을 제작해주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오늘 승철 씨의 지도를 받는 날입니다. 음악성으로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정말 없을 만한 건데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기회가 저한테 와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전문 가수가 아닌 일반인 팬이지만 프로듀싱을 맡은 승철 씨 특유의 완벽주의가 발동합니다. 힘을 주지 말고 목소리가 반가성으로 불러 많이. 가사에는 네.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주어가 있잖아. 네. 그게 구분이 없어서 노래가 밋밋한 거야. 네. 알고 대답하는 거야? 이씨 모르고 대답하는 거야? 이씨 어? 회상하는 거잖아. 예. 들리고 보이지도 않았어 그땐 난 정말 쫙 떠나가는 애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부르잖아 왜 영화에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이 노래에도 다 들어가야 돼 가지 말라고 말해 알겠지? 네. 팬들과의 소통이죠 예,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함께 음악을 만들고 앨범을 발표함 으로써 이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새로운 신곡을 또 함께 작업해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팬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독설 심사평으로 유명한 이승철 씨의 프로듀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그거 정말 이런 건 좀 하지 마. 네. 멈춰가지 말라고 가지 멜로디가 틀려. 멈춰가지 말라고 멈춰가지 말라고 멈춰가지 말라고 멈춰가지 말라고 아씨 생각을 해. 생각을 멜로디 라인 많이 그 뉘앙스를 생각하라고 그림을 그려봐 예. 한 36시간 동안 안 자고 가사 한 줄 쓰기 위해서 36시간을 안 자고 계속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완벽해야 되고 실수하는 거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승부욕을 느끼는 음악할 때만큼은 잘 포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